자, 오늘은 네 번째 만나와 매출하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속은 과자 같았더라. 출애굽기 16장 31절 아멘아 멘아 멘 아멘아 멘아 멘.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만은 꿀속은 과자 같았더라. 출애굽기 16장 31절 아멘아 멘아 멘 아멘아 멘아 멘.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만은 꿀속은 과자 같았더라. 출애굽기 16장 31절 아멘아 멘아 멘 아멘아 멘아 멘.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이고 맛은 꿀속은 과자 같았더라. 출애굽기 16장 31절 아멘아 멘아 멘 아멘아 멘아 멘. 자,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외워봤는데요, 여러분 지금까지 잘 외우셨습니다. 다음 주에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